오늘날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. 기후 정책이 선진국의 정치를 움직이고 거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합니다. 우리 삶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인권 침해와 불평등이라는 숙제를 안겨주고 있어요. 이 기후 위기의 책임을 가리자고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. 지금 네 탓, 내 탓 따질 때냐? 다 같이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? 맞습니다. 기후 위기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. 그러나 과연 그 책임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기후 위기를 인류 전체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의 결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. 구분이 필요해요. 누가 온실가스를 배출했느냐, 누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지 않고 뭉뚱그려서 책임을 나눈다면 공정하지 않습니다. 소득 수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전 세계 상위 10% 소득계층의 소비 기반 배출량이 대략 50% 차지합니다. 이 사람들이 사서 쓰는 물건 만드느라 그만큼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뜻이에요.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. 오늘날 소비 행위는 그 자체로 온실가스 배출 행위입니다.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각성해서 지구를 살리자는 건 신화에 불과합니다. 너 배달 음식 시켰어? 지구를 생각해! 이런 홍보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. 여러분, 티핑 포인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균형이 깨지는 순간을 뜻하는데 이 지점이 지나면 회복 불능입니다. 기후 과학 전문가들은 1.5도를 티핑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 온도가 1.5도 이상 올라가면 온난화로 인한 환경 파괴는 통제 불능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.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나 성장주의가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. 이걸 노동자들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. 기업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. 이 책은 기후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꼭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을지 알려주고 있습니다. 오랫동안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던 국내 최고의 언론인, 연구자, 활동가와 법률가가 함께 모여 기후 위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뉴스, 정의, 과학, 에너지, 법, 정의로운 전환 등 여섯 가지 주제로 살펴본 기후 위기.